미리 보는 조선일보입니다. 6.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이 4.19 혁명이 터지기 며칠 전 미 당국으로부터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. 인터넷 프리미엄 조선의 연재를 시작한 6.25 징비록에서 처음으로 밝힌 내용인데요. 당시 합동참모본부 총장이었던 백 장군은 장택상 박사 등 명망 있는 분들을 세울 수 있도록 군대가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매우 흔들렸었다고 솔직한 고백을 남겼습니다. 8년 만에 친정팀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으로 돌아간 박지성 선수를 현지에서 만났습니다. 박 선수는 부상이 길어져서 초조하지만 팬들을 꼭 만족시키겠다면서 의지를 다졌습니다. 그러나 은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. 올 시즌 마무리 시점엔 은퇴 시기가 잡힐 것이며 내년에는 월드컵을 대표팀이 아닌 상태에서 지켜보고 또 결혼도 했을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. 자세한 소식 신문에서 확인하시죠.